안녕하세요.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2022년 7월 25일 월요일 안석훈의 뉴욕증시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뉴욕증시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혼조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빅 이벤트라고 하면 금리 인상, 2분기 GDP, 그리고 빅세븐의 실적 발표가 되겠고요. 오늘 반도체 업종은 0.61% 하락 마감했습니다. 안석훈의 뉴욕증시 브리핑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30분에 전해드리고 있고요. 미 3대 지수와 섹터별 등락 확인하고 있습니다. 빅세븐 동향과 주요 뉴스 소개하고 있고요. S&P 500 등락과 함께 상하이 10개 종목 현황 살펴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슈 종목과 주요 ETF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3대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0.28%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나스닥은 0.43% 하락했고요. S&P 500 0.13%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0.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이틀째 하락했지만 그 외 주요 지수는 하루 만에 반등세를 일단 나타냈는데요. 오늘 변동성은 소폭 좀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 내외의 변동성 나타냈고요. 나스닥이 가장 큰 1.26%의 변동폭 보였고 그 외에는 0.65% 다우, S&P 500 0.81% 정도 변동폭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세 가지 빅 이벤트를 앞두고 혼조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7월 댈러스 여는 제조 활동 지수는 -22.6을 기록하면서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예상치와 전월치도 하회했습니다. 경제 지표는 소폭 계속 하향하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고용이 튼튼한 상황에서 연준은 큰 걱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채 금리와 유가는 상승했고요. 금은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 22,000달러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한 종목은 다우가 11개, 나스닥 100은 69개, S&P 500은 205개가 하락을 했고요. 그 외 종목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섹터는 크게 8개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상승했고요. 3개가 하락했는데 경기 소비재, IT,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 에너지는 3.71% 상승하면서 요즘 변동성이 매우 큰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틸리티도 1.26%, 금융 0.65% 상승 마감했습니다. 빅세븐 동향 살펴보면 7개 종목 모두 하락했습니다. 알파벳이 0.36% 하락하면서 가장 적게 하락했고요. 엔비디아가 1.7% 하락하면서 가장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폭은 오늘 크지 않았고요.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바클레이즈가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 유지하는 대신 목표 주가를 295달러에서 200달러로 하향 조정했고요. 램 리서치에 대해서도 투자 의견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61% 하락했고요. 테슬라는 2018년 회사 상장 폐지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SEC가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또 주말에는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성추문이 나타나면서 이래저래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S&P 500 동향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200여 개 종목이 하락을 했고요. 그 외 종목은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이제 하반부는 좀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 상반부는 하락하는 양상 나타냈는데요. 필수 소비재의 일부 강세 나타냈고요. 에너지가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유틸리티와 소재도 강세 나타냈고요. 헬스케어는 강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금융이 금리 상승과 함께 소폭 상승세 보였고요. 더불어서 이번 주 FOMC 결과에 따라서 기준금리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S&P 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서비스 업체인 SVB 파이낸셜 그룹 8.25%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실적 발표 후에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에버코어 ISI가 투자 의견을 섹터 수익률 수준에서 섹터 수익률 상회로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 430달러 제시하면서 주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에너지와 비료 업체들 주가 크게 상승세 나타냈는데요. 현재 에너지 탐사 생산 업체인 메르선 오일, 에너지 지주회사인 APA, 에너지 탐사 생산 업체인 다이아몬드백 에너지와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시스, 종합에너지 업체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에너지 정제 유통 판매 업체인 벨레로 에너지, 동종업체이자 에너지 탐사 생산 업체인 데본 에너지가 S&P 500 상위 10개 종목 중에 무려 7개를 에너지가 차지했습니다. 그 외에 질소 비료 업체인 CF 인더스트리스 홀딩스와 인산염 비료 업체인 모자이크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합의가 지난 주말에 이루어졌는데 이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항구 시설을 공격함에 따라서 곡물 수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양상입니다. 이에 농산물 가격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비료 업체들 주가도 다시 반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S&P500 하위 10개 종목 하나 살펴보면 금광업체인 뉴먼트가 13.23% 급락하면서 52주 신저가 경신했습니다. 장 시작 전에 2022 회계연도 2분기 실적 발표했는데요. 매출 30억 6천만 달러, EPS 0.15달러로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지만 금가격이 하락하고 비용이 상승하면서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것이 주가 급락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날 실적 우려에 따라서 치아 교정장치 업체인 얼라인 테크놀로지 5% 넘게 하락했고요. 스티펠이 투자 의견을 보유로 하향 조정한 반려동물 의약품 및 서비스 업체인 아이덱스 레버토리스도 4.56% 하락했습니다. 이외에 완구 업체인 헤스프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업체인 세일즈포스, 피자 배달 업체입니다. 도미노 피자, 주택건설 업체인 풀트그룹과 DR호튼, 사이버 보안 업체인 노튼 라이프락, 그리고 커피 전문점 업체인 스타벅스가 S&P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이슈 종목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실적과 가이던스 부진에 따라서 네덜란드 의료장비 업체입니다. 필립스가 7.18%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 경신했습니다. 장 시작 전에 2022 회계연도 2분기 실적 발표했고요. 매출 42억 3천만 유로, EPS 0.14 유로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중국 코로나19 봉쇄와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들이 계속 상존하면서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주가 7% 넘게 하락했고요. 부진한 실적과 가이던스를 제시한 특수화학업체인 IPM 인터내셔널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업체인 스퀘어스페이스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CEO 사임 소식에 따라서 기업 매각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서 엔터테인먼트 업체입니다.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 8.44% 급등했습니다. 최대 주주인 빈스 맥메혼이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지난 금요일 CEO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매각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 크게 상승했고요. IB들의 목표 주가 상향 소식도 역시 이어졌습니다. 반면에 매출 부진으로 CEO인 크리스 세르징거가 사임하면서 웨버 12.65% 급락했습니다. 야외용 이 그릴 업체인데요. 지난해와 지지난해에 정말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체인 메스텍이 11억 달러 규모의 인수를 발표한 동종업체입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앤 에너지 얼터너티브스 31.83% 급등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투자 의견과 목표주가 상향 소식에 중국 3대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JD.com 3.76% 상승했고요. 모건스탠리가 동사의 실적 개선세에 주목하면서 주요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펫이 투자 의견 매수로 상향 조정한 액티비전 블리자드 0.53% 상승했고요. 스코티아 뱅크가 투자 의견 섹터 수익률 상회로 상향 조정한 사우스웨스턴 에너지도 9.77% 급등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ETF 소개하죠.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브라질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EWZ 3.95% 상승했습니다.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북미 천연자원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IGE 2.82% 상승했고요. 상품 계약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천연가스 선물에 투자하는 ETF UNG 오늘도 급등세 보였습니다. 17.25% 급등했고요. 최근 5거래일 동안 40% 가까이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석훈의 뉴욕증시 브리핑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30분에 채널 K에서 전해드리고 있고요. 국내 증시는 미증시 영향으로 소폭 약보합 출발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